최근 눈물의 여왕 주인공 김지원 배우의 경우 감사 표현을 잘한다는 일화를 듣게 되었습니다. 저는 감사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하고 행동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나 타이밍 시기와 망설임으로 마음에만 둔 채 감사 표현을 제때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김지원 배우의 사례를 듣고 감사함의 표현도 시기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. 여러 상황으로 감사함의 타이밍을 놓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청합니다. 그걸 알아갖고 억지로 하는 건 감사 아니에요. 감사는 하고 싶을 때 그냥 하면 되고 내가 아는 만큼 그걸 그냥 행동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. 만일에 감사 뭐 까먹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감사하는 겁니다. 생각이 안 나는데 억지로 생각해갖고 할 거 뭐 있어요? 그럼 지금 감사할 때가 아니겠죠.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알기 시작을 하면 감사합니다는 저절로 나와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습관이 안 돼가 있는 거죠. 왜? 하늘 대안꼬들이라서. 아주 기운이 너무 크니까 너한테 감사하기보단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기를 바라고 앉아있는 거예요. 우리는 누구든지 존중해야 됩니다. 이 사회 사는 거러지한테도 존중하는 것이고 존중하라 하니까 무릎 꿇으라 밀어라 매달리라가 아니에요. 존중해야 된다. 인간으로 태어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인간으로 같이 태어난 것은 서로가 존중할 때 그 힘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내 앞에 사람을 존중하면 존중하는 속에서 힘이 나와요. 그래서 그 힘이 내가 쓸 수 있는 힘으로 변해요.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의 힘을 내가 쓸 수가 없어요. 그 사람을 존중을 할 때 이것이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존중한 이 에너지가 이게 내 힘으로 바뀌어요. 항상 우리한테 기본 힘을 줘놓고 인연법을 자꾸 줘갖고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해요. 지금 현재 오늘 사회는 만나면 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면서 그 힘을 내가 축적시키느냐, 거기서 내 힘이 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. 사람은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. 왜? 그 사람도 신이고 나도 신이기 때문에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 누가 가르친 적이 없는 거죠. 모두가 소중하고 내가 그 힘을 같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. 항상 존중하면 어떻게 되냐? 감사한 행동이 저절로 나옵니다. 존중하면 감사한 행동이 나오는데 존중을 안 하면 감사한 행동이 안 나오고 어때 시간 지나고 나서 가만히 있어 감사했어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죠. 그걸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표현 안 해도 돼. 존중하는 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. 우리는 지금 존중하는 이것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. 존중하는 자체가 감사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억지로 감사의 표현을 만들라고 들지 마라. 그런 거죠. 이 자연에서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지구에 태어나서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게끔 다가오는 거는 한계도 없습니다. 내 잘났다 하지 말고 상대성 이론으로 해가지고 뭐든지 엮여서 운용된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라. 앞으로 존중하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됩니다. 그렇게 내가 좋아지니까. 존중한다고 내가 낮추어지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돋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내 신용이 올라가고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일어나서 내 힘을 만들어준단 말이죠. 항상 상대를 존중할 줄 알면 감사한 뜻이 저절로 우러나오니까 그렇게 우리 잡아가면 됩니다.